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5대 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시기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전문 시위꾼이라는 등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벌써 갔을 것이라는 등 비난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노동법안에 대해선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했습니다. 투쟁과 분규의 시대는 저물고였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 집회에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 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 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11월 21일 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흘 뒤 대통령은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이 민주노총인 것처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징까지 내걸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을까?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비판을 하고 민주노총을 과격한 그 폭력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겠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말이 노동시장 개혁이지 이거는 자본가들을 위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그래서 노동시장은 아주 유연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민주노총이 상위계층 노동자만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최우선시 하는 소수 귀족 노조의 대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이 가장 반대하는 새누리당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들입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쉽게 쓰게 한다고 해서 그 최대 피해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니고 미조직 노동자들이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민주노총은 일정한 정도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노조는 사실 대기업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입니다.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노조의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KT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그해 12월, 6천 명 가까운 인원이 명예퇴직으로 퇴출되고 성과 연봉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304명이 퇴출됩니다. 소위 어용노조에서는 2013년 임단협 교섭 석상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을 다시 바꾸자면 사용자한테 당시 이석채 회장한테 백지 위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해서 결국 도입한 게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 제도. 이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권조인으로 특별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는 노조가 먼저 나서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도 감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T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정책들이 이미 실현된 대표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과연봉제는 2009년도에 도입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 소위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임금피크제 직권조인에서 올해 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속 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 퇴출만 있었다는 겁니다. 인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법안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진행된 시민단체의 투표에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장그레 살리기 운동본부가 최근 한 달 동안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서는 전국 169개 시군구에서 1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96%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의사를 그야말로 짓밟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한 이 부분은 노동법 개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해고요건과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똑같이 노동 조건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노동자 자주기는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노동개혁 박수 달려줘! 예!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하고 외면할 때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린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만 핵심 실세들은 건드리지 못한 채 자원공기업 사장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끝내도 좋을까요?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무려 4조 6천억이나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사가 있는 캐나다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수 후 무려 1조 3천억을 들여 원유 생산 시설을 지어놓고도 1년 가까이나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베스트사를 사는 과정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산 뒤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진 길. 어느새 어둠이 깔렸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행기로 15시간, 다시 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 캐나다 앨버타의 한 시골로 가는 중입니다. 이튿날 아침 비포장 도로 운전이 힘들 무렵 목적지가 보입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이 시설은 올해 초 완공됐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를 막는 현지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어렵사리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땅속에 묻혀있는 오일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공장입니다. 땅속에 고온 고압의 증기를 주입해 흙속에 굳어있던 원유를 녹여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올려 정제하면 검은 황금이 됩니다. 석유공사가 이 블랙골드 프로젝트에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원.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맡아 지난 2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적막하다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굴뚝의 흰 연기도, 원유를 운반하는 트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하베스트 전통 부분에서 만든 캐시플로우가 블랙골드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공장 가동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위해선 한 4천만 불 정도? 4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없어 총 1조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공장을 1년 가까이 놀려두고 있다는 게 석유공사에 납득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블랙골드 프로젝트의 계약 방식이 일괄 지불 방식에서 비용 상환 계약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때문에 공사를 맡은 GS건설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럼썸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총액이 확정이 돼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자는 그 총액 확정된 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남게야지만이 이윤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을 벗어나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용 상환 계약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시공자가 드린 공사 비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발주자가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시공자에게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시공자인 GS건설 측에 유리하게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블랙골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당초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럼썸 턴키, 즉 일괄 지불 방식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3,10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리임버스블, 즉 비용 상환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설비가 급증했습니다. 계약 변경 당시 5,200억 원으로 추정됐던 건설비는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GS건설은 당초보다 3,400억 원의 공사비를 더 받는 특혜를, 석유공사는 그만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 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하면서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계약하더라도 당시 사업 여건상 비용 증가와 실비 정산 방식의 계약은 불가피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 과정을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GS건설이 계약 변경을 공식 요구한 것은 2011년 11월 10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6,200억 원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입찰 당시보다 각종 자재와 인건비가 올라 GS건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비를 늘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알차게 견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할수록 이거는 우리 회사에 너무나 큰 적자다. 네. 원가가 너무 상승이 돼서 사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발주처에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석유공사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문서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석유공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GS건설이 제안한 두 가지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실비정산 방식의 계약 변경을 받아들였고 GS건설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그걸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죠.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회사가 존재하는데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계약 조건을 상대방이 위반했거나 할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거론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를 선언하기 두 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내가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 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나는 1단계 프로젝트의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습니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GS건설과 계약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재입찰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방지와 사업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였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베스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하베스트의 이익을 최대화했다는 그의 해명과는 달리 하베스트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올해 초 1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2차 구조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블랙골드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 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입니다. 과장은 1,800만 원, 차장 이상은 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석유공사가 자회사를 경영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GS건설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하베스트사의 블랙골드 프로젝트 계약 변경권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이사회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관리 감독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강영원 씨와 GS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실세들 간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모종의 흑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보다 두 배,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넘게 더 들어간 하베스트사 블랙골드 프로젝트 계약 변경은 당시 강영원 사장의 사전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베스트사의 이사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본사 최고 경영층, 즉 강영원 사장이 승인했다는 게 석유공사의 공식 입장. 하지만 정작 석유공사 이사회는 100%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유공사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경영 방침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호스트 컨트리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는 현지에 그 회사에 있던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가지고 경영을 하자 하는 게 전임
찾아내는 방침이었으나 그래요. 자회사의 계약 사항을 일일이 본사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블랙골드 프로젝트의 계약 변경이 승인됐던 2012년 석유공사의 경영 목표입니다. 글로벌 운영 회의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PMI, 인수기업 통합 완성,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이처럼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사의 경영은 본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나알사의 부실 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마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루어진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 할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분 내부적으로 나쁘고 지금부터 한동안 안 했어요.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깊이 또 세부적으로도 다 간섭을 합니다.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때문에 석유공사 내부에서조차 강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 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 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강 사장은 고등학교 동창인 GS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문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기업의 해외 기업을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를 부탁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구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청문회에서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GS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두 명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평가를 했습니까? 여기에 MB정권 실세와의 유착고리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는 메를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찬 씨는 메를린치 입사 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 승산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X의 계열에서 승산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업 인수 합병 및 그 투자 관리를 했습니다. 네. 거기 입사는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입사는 그 오너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승산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정확히 4년 근무했습니다. 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 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정부 자원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서는 물대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490여 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신청한 12월 5일 집회와 거리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전국농민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신청했던 집회도 금지한 바 있어서 벌써 세 번째로 집회를 금지한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가 도심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폭력 시위와는 무관한 단체로 구성됐고 평화 시위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경찰은 초법적으로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서 민심의 폭발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막을수록 민심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입니다. 87년 6월 전국에서 불타오른 항쟁이 전두환 정권이 허가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유공사가 이 블랙골드 프로젝트에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원. GS건설은 당초보다 3,400억 원의 공사비를 더 받는 특혜를. 석유공사는 그만큼 손실을 본 겁니다. 일을 할수록 이거는 우리 회사에 너무나 큰 적자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루어진 점은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